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씨플라이의 페이스2라는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빅, 디자인 매빅 미니2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데 비해 영상 퀄리티 부분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우선 그 단점을 말하기 전에 외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펼쳤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한 32cm 정도, 그리고 세로 26cm, 높이가 한 13cm 정도가 됩니다. 매빅 미니하고 비교했을 때 한 이 정도 크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펼쳤을 때 정면 샷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페이스2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게감도 적당하게 있어서 무게는 436g 정도가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그런 모양이고, 정면을 봤을 때 들어가는 샷, 그리고 측면, 뒷면,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빼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한 35분 정도가 돼요. 그 디자인 미니2 같은 경우는 31분 정도인데 4분 정도가 좀 더 크고요. 이쪽은, 여기는 마이크로 SD를 넣는 그런 부분인데, 특이하게 이런 고무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뒤쪽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 뭐 센서류가 있죠. 센서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방열판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매빅 미니 2하고 본다라고 하면 가격 차이가, 페이스 2 얘는 그 264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한 32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DJI의 미니 2 같은 경우에는 449불이죠. 한 55만 원 정도가 되는 가격인데, 비행 플라이 타임은 얘가 35분, 미니는 31분입니다. 비행 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 5km고, 걔는 미니2 같은 경우에는 오큐싱크가 적용이 돼서 10km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얘가 436g, 미니2 같은 경우에는 249g입니다. 영상은 4K 30프레임 똑같은 사양이고요. 실제 영상의 퀄리티 부분도 기존의 입문 3대장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뒤쪽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게 미니2의 영상이고 페이스2의 영상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는 얘가 디자인 미니2에 비해서 살짝 떨어집니다. 얘가 3분의 1인치 소니 CMOS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디자인 미니2 같은 경우에는 2.3분의 1인치짜리 CMOS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3축 기계식 짐벌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얘가 방풍 레벨은 좀 더 미니2에 비해서 높아요. 얘는 7레벨, 미니2 같은 경우에는 5레벨입니다. 오늘 직접 이 드론을 날려보고 선택 장애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얘는 미니긴 하지만 페이스2 같은 경우에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얘 미니2에 비해서 가격이 22만 7천 원 정도가 저렴한데도 비슷한 영상 퀄리티를 뽑아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자동 비행 촬영 부가 기능이 있잖아요. 미니2 같은 경우에는 뭐 선의 비행, 로켓, 드론이 뭐 헬릭스, 그 다음에 부머링 이런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단 그 팔로우 미, 이미지 트래킹이 이미지 트래킹이 아닌 GPS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드론이 같은 경우에 로켓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찍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미지 트래킹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서클이나 아니면 부머링, 헬릭스 같은 자동 촬영 비행 영상이 굉장히 느려요.
미니는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멋있는 재밌는 샷을 뽑아낼 수 있는데 반해서 얘는 이거를 실제 영상에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그런 속도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미니2 같은 경우에 이제 55만원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나는 입문 3대장은 해봤고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입문 3대장의 영상 퀄리티는 만족을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가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미니2처럼 뭐 이런 자동 촬영 기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수동으로 찍는 거를 선호한다, 가격 대비 그게 더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C-Fly의 Phase2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쪽에 실제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